정책 평가를 우리가 네 번째 단계로 봤는데, 정책 평가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부하면서 조금은 뭐랄까 좀 구체성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은 책에 나온 것처럼 정책 평가는 정책 과정 중에 300쪽에 나온 것처럼 네 번째 단계이고, 정책 환류가 이제 정책 변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책 평가 과정은 마찬가지로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정책 평가 목적 및 유형을 결정하고, 정책 평가 대상 선정, 방법 결정,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평가의 목적이 매우 중요한데, 평가의 목적은 정책 정보의 환류, 그 다음에 책무성의 확보, 정책 지식의 축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평가의 유형을 주체별로 보면은 내부 평가, 외부 평가, 또 평가 단위에서는 기관 평가, 정책 평가, 프로그램 평가 등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가 시점은 사전 평가, 진행 평가, 사후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책무성 평가가 되는데, 책무성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 지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 평가, 사법적 평가, 정치적 평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다음에 평가 대상에서는 이제 총괄 평가하고, 그다음에 과정 평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총괄 평가의 평가 결과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다섯 가지 기준은 정책 결정할 때 정책 분석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효과성, 능률성, 그 다음에 형평성 평가, 대응성 평가, 적합성 평가, 적정성 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특히 이렇게 정책이 평가가 되는데, 정책 평가가 잘안 되는 여러 가지 제한 요인들이 지금 있게 되는데, 놀랍게도 제한 요인의 첫 번째는 정책 결정자가 제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가 자기 업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가 정책 평가를 이렇게 은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료 집단들의 저항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한 것들을 평가 안 받으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안 보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어떻게 하면 안 볼까? 그것처럼 사실은 평가가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정책 결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때로는 이해관계 집단들도 정책 평가를 방해해요,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위자 때문에, 또 평가 기술 요인이 있는데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자료가 축적되지 않거나 평가 기법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책 평가 제도가 법적으로는 319쪽에 보면은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라고 해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정책 평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320쪽 보면은 유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평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 평가하는 경우, 특정 평가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하는 경우, 또 지방의 합동 평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 합동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또, 이 공공기관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나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는 거야,
이번 정책 평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체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 관심만 가지고 좀 암기화 시킬 것은 이 책무성 평가의 유형, 책무성 평가의 유형, 그 다음에 평가 대상에서 총괄 평가와 그 다음에 과정 평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우리가 관광 정책을 얘기할 때 특히 평가 부분 얘기할 때는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책에 나온 거 그러면 326쪽에 보면은 이 평가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나 이걸 볼것 같으면은 326쪽에처럼 항상 우리가 경험적 연구를 한다 이 얘기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오고 공부를 하고 자꾸만 하게 되면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책 수용도 평가라고 해서 정책 비평가자가 얼마나 정책 결과를 수용하느냐. 그지? 그거에 따라서 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평가자가 평가하는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또 평가 도구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또 평가 과정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평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연구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책 평가 수용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가 몸이 안 좋고 몸에 머리에 열이 나고 막 이럴 때 종합병원에 가면은 원인을 탁 찍어서 아주 소량의 약으로 아니면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은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바이러스인 것 같기도 하니까 약을 많이 준단 말이야. 때로는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치료가 안 되고 약만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학술 연구를 경험적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불필요한 처방이 아니라 필요한 처방만 하기 위해서 딱 끄집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328쪽 보면은 관광정책연구회에서 정책 대응성 평가 요인을 찾는다든가 또 주민 지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정책 평가에 평가 요인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 절차, 평가 주체,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평가 결과는 모두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책 변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정책 변동은 337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단계로 정책 변동에 이르게 돼요. 그럼 정책 변동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거는 337쪽에 나온 것처럼 기존 정책의 전환을 결정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달리 말하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책 변동의 영어 원어를 보면은 policy change라고 돼 있지. 근데 우리가 변화라는 말 대신에 변동이라는 번역을 해서 마치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 것 같지. 이래서 늘 얘기하듯이만 사회과학에서 힘든 것처럼 번역어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어. 그럼 이것이 그냥 정책 변화 그러면 괜찮잖아? 근데 우리는 변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 그렇지? 그러니까 변동으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이제 1학년 출발할 때부터 아, 원어를 봐야겠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항상 그냥 변동 나올 때는 원어가 뭔지를 꼭 찾아야 돼요. 이 원어를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과학의 모든 지식들은 일반 법칙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일반 법칙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적 지식으로서
한국 사회만 적용되거나 미국 사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찾아간다는 뜻이야. 여기서 약간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어. 혹자는 우리도 연구의 토착화, 이론의 토착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지식의 상대주의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일견 필요한 주장이야. 여러분들도 그 얘기에 동의하지? 관광정책 이론을 배우는데 정책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적인 걸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학술 연구의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은 일반 법칙적 지식이야. 일반 법칙적 지식은 다시 말하면 감기의 원인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지카 바이러스는 한국 사람은 안 걸리고 브라질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닌 거야. 원인은 똑같다는 거야. 마치 자연 생리 현상에서의 원인 진단과 같이 사회 현상의 원인도 일반 법칙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런 회의가 될 수 있어. 이제 정책 과정도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한국의 정책 과정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 정책 과정은 일반 정책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Yes,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법칙은 뭐다? 일반 법칙이다. 일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야. 마치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한국인이라고 다르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교수님한테 다른 박사과정이나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 제 논문에서는, 제 연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만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오케이? 우리만의 것은 있을 수 있어. 뭐는 있을 수 있어? 현상은 우리만의 것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지식 자체는 일반 법칙 지향적이다. 우리 것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반 법칙 지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책 변동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33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정책 변동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 평가 단계로부터 정책 변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T 플러스 1이라고 그런 거는 이 다음 단계의 정책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해. 이 다음 단계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정책 과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과정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순환되는 걸 의미해. 순환되는 거. 예를 들어서 관광 주간이 여행 주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래의 목표가 없어진 건 아니지. 그대로 승계되고 있잖아. 그렇지만 수단과 이름이 바뀌고 있지 조금씩. 다시 말하면 정책은 마치 세상에 어느 것도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계속해서 진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정책이 환류가 돼서 학습 과정을 거쳐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고 이 정책 변동의 결과가 바로 다음 정책 결정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관광 주간으로 했는데 이것이 여행 주간으로 바뀌었어. 여행 주간으로 바뀐 거는 또 다른 정책 과정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또 다른 정책 과정인데 이것이 이 앞에 있던 과정이 전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책 평가를 해보니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우리 지금 얘기하지 말고 해보니 정책 집행자들이나 결정자들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다? 환류가 된 거야.
한류가 돼서 어떻게 바꿀까? 학습해. 학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동시켜. 뭘로? 여행 주간위로. 그 변동이 어디로 넘어가? 이제 다음 단계에는 정책이 변동된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돼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애 주기가 이렇게 연결됐다. 의제 설정은 건너가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의제 설정을 할 때도 역순위로 해. 이렇게 결정해 놓고 아니면 어디서 정책 학습 과정에서 의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정책 학습이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이유는 정책 환류를 정책 변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야. 전환. 그냥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거를 정책 학습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지.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환류를 그대로 변동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겠지. 근데 이 학습이 여기서는 정책 의제까지도 포함되는 학습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래. 그러면 정책 학습 단계에서 정책 의제 설정적 요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것들은 흥미로운 질문이 되겠네. 아, 좋은 질문이야. 자, 그러면 정책 환류 지난 얘기한 것처럼 정책 환류는 문자 그대로 평가가 정책 학습에 투입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340쪽 조금 더 빨리 하면은 그럼 정책 학습이란 뭘까? 정책 학습을 341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활동이라는 것, 그건 맞는 얘기야. 평가 결과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341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이론이 작용을 하게 돼. 첫 번째, 행동주의 이론, 인지 이론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은 경험에 의한 행동 변화까지를 학습이라고 그래. 이 행동주의 이론은 우리가 주로 스포츠 활동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학습은 뭐다? 학습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막 훈련을 받게 되면 내가 격려하는 걸 자꾸만 배우게 되면 어떤 자극이 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학습. 즉 변화된 결과까지 나타나는 것을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학습이야. 즉 학습의 결과는 뭐다?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쟤는 학습이 안 됐어. 그러면 어디까지? 변화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때 행동주의 이론은 사실은 인지 이론에서 얘기하는 사고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주로 학습은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학습될 때 이때 많이 쓰는 게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학습이야. 그런데 인지이론에서는 학습은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사고과정, 다시 말하면 논리적 과정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 둘이 같은 데면서 좀 달라, 범위가. 그래서 인지이론에서는 학습은 논리적 과정이다. 행동주의이론에서는 뭐가? 변화된 결과가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 학습에서는 두 가지 다 얘기를 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학습이며 동시에 그로 나타난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학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한다고 그래. 그래서 학습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늘 할 때 학습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습은 변화된 걸 얘기하는데 학습은 했는데 변화가 안 됐던 건 그냥 공부한 거지. 저 친구는 열심히는 공부해. 근데 스스로 학습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돼. 그래서 340쪽에 나온 것처럼 policy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learning이라는 이 학습이라는 단어는 변화까지 포함하는 단어다. 이해됐습니까? 스터딩하고 좀 다른 거지. 그지? 우리 공부만 한다. 드릴링 한다. 연습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학습한다는 것은 변화된 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어떤 것들이지? 학습의 3단계? 이건 아마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거나 조직경영 이론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 항상 학습하려면 자각을 해야지 내가 누구인지 자각. 그 다음에 학습하지. 그 다음에 변화. 혹은 이 변화 대신에 적용이란 말을 쓰거나 소통이란 말을 쓰거든. 이게 학습사회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도 하죠.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그리고 적용시키는 것. 이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학습인의 모형들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대학에 입학하면 우리 교수 학습센터에 가면 러닝의 세 가지 요소를 자각, 학습, 적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공부가 잘 안 되고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는 야 내가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왜 이러지? 그럴 때는 사실은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난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꾸만 왜 대학교 들어가면 왜 이러지? 정말 고등학교 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자각해야 돼. 아 나는 이제 대학이라는 소위 말해서 예비사회에 들어왔다. 아무도 나 책임지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되면은 그 자각을 빨리 하는 사람일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등학생처럼 자꾸만 교수님한테 뭐 자꾸만 찾아와서 얘기하고 사정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 자각을 해야 돼. 대학생은 뭐지? 담임선생님이 아니야,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이제 자꾸만 대학에서는 상담도 하고 교수 학습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학교에 있는 기구를 다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교수 학습센터가 뭐가 있는지 한 번 가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낸 등록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노크 해봐야 돼. 취업 상담도 해봐야 돼. 노크를. 자꾸만. 왜? 만들어놓은 조직을 활용하는 거야. 자꾸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어웨이크해야지. 자각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자각하라. 그리고 학습해야 돼. 학습은 그냥 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야. 자꾸만 학습하면서 변화야. 그 변화. 그걸 가지고 그 학습한 것을 어디로 변화시켜서 1위. 소통과 적응으로 적용으로 끄집어내야 돼.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시험 보면 자꾸만 틀린다? 작은 예지만 적용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학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룹 스터디 시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라, 변화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학습 유형은 학습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학습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341쪽에 보면은 학습 수렴, 학습 확산 이런 것들인데 이건 참고로 그냥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습 주체에 따라서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정책 체계 내부자들에 의한 학습을 우리가 내생적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생적 학습. 그 다음에 외생적 학습은 정책 체계 외부의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policy community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가 사회가 막 어려운 여건이 있거나 그럴 때 정책 대상 집단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논다 그러면은 이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와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 지역 주민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일반 국민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토론이 이루어지거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외생적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에 놨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 외생적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우리가 저가 관광 문제가 생기고 원래 받아야 될 가격을 다 받지 않고 싸게 물건을 팔고 그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쇼핑이나 이런 걸 보내서 리베이트를 받고 이렇게 아주
비합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수입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중국 관광객 수를 20% 삭감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장 질서를 유지 못하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 시장 질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물론 이것들이 정치나 군사적이나 다른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시장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쇼핑을 이제는 일회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 이거는 정말 한국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산업의 생태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지.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 평가 결과를 놓고 볼때 우리가 학습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뭐지? 사회 전체가 학습할 때 그런 우리는 외생적 학습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루어지는 정책의 공동체를 우리가 policy community라고 얘기를 해요. policy community. 자,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놓고 학습하는 거야. 결과를 놓고 학습하는 거야. 우리가 중간 시험을 봤다. 중간 시험 문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 전체가 학습하는 거야.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지. 내생적 학습이지. 외생적 학습은 우리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평가 결과를 놓고 학습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학습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크게 기술적 학습, 개념적 학습, 사학습으로 나누게 되는데 기술적 학습은 정책 수단에 대한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책 수단 중에서도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기술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아니면 관광 주간, 여행 주간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그 여행 주간 사업을 지난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엔 재래시장도 포함시키자 이런 것들은 기술적 학습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 정도의 얘기들. 그런데 여행 주간, 관광 주간을 여행 주간으로 확장하면서 이제는 이 관광 사업자들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목표도 이큰 목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대안 제시가 더 확장될 때 이때 우리는 개념적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 학습은 그 대신에 정책 목표나 수단까지도 모두 바꿔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중에서 우리 관광 정책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광 복지 사업의 일환인 여행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여행 수표 혹은 여행 뭐 여행자 수표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인 이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여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마치 우리가 상품권처럼 주면은 그것을 여행비로 쓸수 있는 그런 상품권 제도를 여행 바우처 제도라고. 근데 여행 바우처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여행 바우처도 크게 보면은 문화생활의 한 일종이다. 그래서 문화 바우처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수단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는 사회적 학습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다시 말하면, 바우처를 주고, 예술 바우처를 별도로 주고, 그래서 문화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더니, 바우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복으로 자꾸만 받게 되는 거야.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바꿔버리자. 이것들은 바로 중복 분산돼서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이런 지시가 나오면서 그 평가 결과를 놓고 학습을 해서 사회적 학습을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학습 내용에서 아주 패러다임을 바꿀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정권이 바뀌면 이 사회적 학습을 많이들 하게 돼. 사회적 학습을. 즉 목표와 수단을 놓고 이렇게 어떻게 잘할까 개념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 전체적으로 그 전체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학습하게 돼. 이렇게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또 다음 정권이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벌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에서는 벌써 이런 주문이와 다음 5개년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환경이 급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미 공무원들은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모든 걸 다 절벽처럼 아이고 어렵다. 그리고 끝나버리면은 끝난 거지. 하지만 벌써 한쪽에서는 요 다음 정권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학습을 해. 아주 패러다임 전체를 공부하는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뭘 하겠어 지금? 이번 정부에서 했던 관광 정책 분야를 하나씩 하나씩 평가를 하는 거야. 정책 평가. 그걸 놓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지적했던 거는 그 담당자가 전화 왔을 때 지적한 거는 평가는 안 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것만 하려고 들어. 왜 그럴까?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나 정책 집행자들이 자기의 결정은 드러내는 거지 않은 거. 알았습니까? 결정은 드러내놓지 않고 새로운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평가한 걸 놓고 지금은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학습을 하나의 주체나 내용은 봤는데 그럼 학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지?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정책학습 과정. 놀랍게도 정책학습의 첫 번째 과정은 정책 실패의 인정이야. 정책 실패의 인정. 우리들의 경우에는 중간 시험 실패를 인정해야 돼. 이거는 점수를 아주 잘 받아도 인정해야 돼. 못 본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야. 잘 본 사람도 내가 실패한 게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회개하라. 교회에서 들어보는 것 같지? 회개하라. 마찬가지로 공부 못하고 다시 발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도면 잘했어. 난 만족해. 이런 발전 안 돼. 항상 실패를 인정해야 돼. 아, 나 중간 시험 실패했어. 인정해줘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 안 하고 시작을 하니까 학습의 시작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실패를 인정합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해. 정책 실패를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실패 물론 낙관적으로 보는 거가 중요하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늘 나는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게 했다라는 인정인데 이것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메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344쪽에 메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책 학습의 시작은 실패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은 대안을 모색하는 거야. 어떻게? 기술적 학습, 개념적 학습, 사회적 학습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거야. 조금 부분적인만 고치면 될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가 공부하는 전반적인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아주 내가 공부하는 그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야 돼. 난 지금 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 목표 자체가 잘못됐어. 나는 원래 목표를 그냥 B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나에게 C+를 주네. 응? 목표를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겠지. 그런데 이렇게 패러다임을 내가 아예 내가 정책 관광 정책론 하나 정도는 A+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부하는 목표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면 수단도 바뀌어야 돼. 수단도 이제 바뀌는 거. 이것들이 새로운 대안 모색이야.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새로운 대안을 실험하고 채택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번 수업에 A+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다음 시험이 꼭 A 플러스 나올 건 아니야. 하지만 목표를 놓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를 자꾸만 내가 테스트를 하면서 발전시켜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 바우처 제도를 통합을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통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행 활동과 예술 활동은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 문화 바우처라는 걸 받고 나니까 선택의 폭이 수렴되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되질 않고 있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렇다면은 다시 시행착오적 학습이지.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또 가야 될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확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책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팔러스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정책 평가, 다시 말하면 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환류를 시키고, 그 환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에 따라서 팔러스 체인지,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팔러스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변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자, 정책 과정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야. 정책 변동은 첫 번째 346쪽, 그 다음에 348쪽에 나온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팔러스 이노베이션. 팔러스 이노베이션은 정책을 이제 정책 학습 결과 완전히 바꿔야겠다. 이렇게 정책 변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변동,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는 거야. 목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책 혁신은 아주 새로운 것을,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도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수단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 정책 혁신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 팔러스 체인지라고도 얘기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늘 이어지는 거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완전히 새로운 과정도 우리가 정책 혁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이제 정권이 또 바뀔 때가 되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막 준비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막 얘기들을 하고 있어.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관광 위기 관리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그 내가 이제 제시한 거야. 나는 그래. 새로운 이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우리가 환경 보전 측면을 강화했는데 지금 재난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 문제가 생기고 테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 국방 정책이나 국민 안전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국이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 위기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혁신이 되는 거예요. 정책 혁신. 그런데 이때 정책 혁신이라고 해서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야.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거든. 그동안 해외 안전여행 정책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정도로 좀 커지고 있어. 그런 관광 위기 관리 정책이 이제는 들어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없던 정책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책 혁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전에 어떤 학습의 결과인가? 이전의 학습 결과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어, 우리가? 사회적 학습에 속해야겠지.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밖에 있는 내가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생적 학습이지. 정책 내부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내가 한 동참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정책 유지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정책에서 넘어온 평가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지만 물론 부분적인 변화는 있어. 이것들을 우리가 유지 정책이라고 할수 있어. 자, 여행 주간, 관광 주간에서 여행 주간으로 변화를 시켰어. 하지만 목표는 그대로 있는 거지. 이름을 좀 바꾸고 내용을 보강한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뭐지? 정책 유지라고도 할수 있겠지. 정책은 유지하는 거야.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부분적으로 수단을 좀 바꾸는 거야. 이름 바꾸고 이렇게 정책을 유지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게으른 거야. 다시 말하면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자꾸만 이렇게 군더더기처럼 조금씩 조금씩 붙이기만 하고 변화를 안 시켜. 이거를 우리가 347쪽에 나온 것처럼 한번 결정된 정책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지 대규모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을 뭐라고 그래?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 우리가 왜 1학년 때 자꾸만 내가 자각하고 변화시키는 학습하고 적용하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면 한번 이게 패스가 즉 경로가 결정되면 우리 개인들도 거기에 그대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군대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경로를 확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 패스, 디펜던시. 그럼 여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좋을까 이거? 변하지가 않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어떻게 하면 돼? 휴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환학생일까? 아니야. 말을 타면 되지. 그런 말 말고 롯데월드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 패스 어널리시스라고 이렇게 보면은 패스 디펜던시가 일상생활에 우리 다 쓰는 거지만 나도 그렇게 하나의 통로가 경로가 만들어지면 계속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변화를 자꾸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정책 승계가 있어. 정책 승계는 정책 유지하고 아주 흡사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정책 유지는 부분적인 변화만 있는 건데 정책 승계는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 그래서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사실상은 거의 전면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는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는 선형 승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 통합이라는 것이 있고 정책 분할이라는 건 있는데 말이 그냥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구분이 안갈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선형 승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관광지관을 여행지관으로 바꾼다 그랬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정책 유지인 것도 사실이지만 일면 뭐라고도 할수 있어? 정책 승계 중에 여기 선형 승계역이라고도 할수 있지. 사업 이름이 바뀌고 목표도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승계됐다고도 할수 있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사회 우리가 이 정책 얘기할 때 어떤 때는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 중복되는 게 있어. 그래서 선형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수단이 같은 거 이런 걸 새로운 거로 대체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착한 경우가 있어. 또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정책이 통합되는 거야. 정책 통합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행 바우처 제도가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뭘로 통합됐어? 문화 바우처라는 걸로 다 통합돼 버렸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야. 또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에도 관광 해설사, 자원봉사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면서 다 통합돼 버렸거든. 그러면 목표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완전 혁신은 아니지. 해설사라는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근데 나머지 것들이 다 묶이는 이러한 정책 승계가 있을 수 있어. 그 여러분들은 정책을 보면서 요거는 정책 승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책 유지인가? 요거는 정책 혁신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구분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뭐를?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학습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정책에 새로운 것을 만들자, 아니면 승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될수 있겠지. 정책 분할도 있어. 정책 분할은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정책이 분할되는 거야.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 정책을 배울 때도, 재밌다 하는 걸 많이 느껴.
한식 세계화 사업이 있었지.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거든. 지금 한식 세계화 사업을 쳐다보면은 한식 세계화 재단도 있고 농림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식 문화원이라는 걸 통해서 또 정책이 어떻게 됐어? 여기 나온 것처럼 분할되고 있지 이렇게. 정책이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쪼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볼수 있거든. 한국 방문회 사업을 했거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최근엔 어떻게 했어? 한국 방문회 사업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별도 되더니 이젠 또 여행 주간 사업이라는 것이 유사한 사업이 또 뛰어나왔거든. 이렇게 똑같은 국민 여행 촉진 사업이라는 것이 국민 여행 촉진 사업의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정책이 목표는 승계되는데 분할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팔로시 스플리팅을 얘기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우니까 시험에 나오면 너무 재밌겠지. 한별아, 딴청하지 말고. 말에 책임을 져. 그렇겠지? 오케이. 아주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한별이 답안지가 흥미롭다는 건 아니야.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네. 실패의 인정이 학습의 시작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정책 종결인데, 정책 종결은 이제 모든 것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관광 정책에서도 보면은 완전 폐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죽지 않는다. 한번 만들어지면 죽지 않아.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 생기는 거야. 한번 만들어지면 이상하게 죽지 않아.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 그러니까 정책도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349쪽에 보면 정책 변동을 예를 들었어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집행 방식에서 정책 집행 조직을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협회로 또다시 한국 방문의 위원회를 이렇게 수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격상 민간 부분 참여가 중요한 걸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책 유지라고 본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하지만 아까 여행 주간이, 관광 주간이 여행 주간으로 사업 명까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정책 승계, 그 중에서도 선형 승계라고 비슷하겠지. 그래서 정책 유지와 정책 승계 중에 선형 승계는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조금 폭이 넓게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관광 주간이 여행 주간으로 사업명까지 바뀔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승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정책 변동도 정책 평가 이후에 학습을 통해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변동이 이렇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즉,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시켜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그걸 제한하는 요인들이 있어. 그럼 제한하는 요인들은 350쪽에 본 것처럼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 변동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합리적 정책 변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또 정책 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정책 표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표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맨 뒤에 수업 집중하고 그다음에 맨 뒤에 있는 분들은 그네 사람은
수업 끝나고 자리에 남으세요. 알았죠? 맨 뒤에 네 사람은 자리에 남으세요. 정책 집행자도 마찬가지고 비공식 행위자도 마찬가지고 또 정책 환경 요인도 있는데 351쪽에 환경 요인이 재밌는 게 등장을 했어. 최근 정책 변동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책 평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느냐? 버클랜드 같은 사람은 이것을 갖다 초점 사건이라서 포커싱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재난, 사고 이런 등등에 의해서 갑자기 정책 변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책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극복 전략, 정책 변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고 입법부의 지시도 있어야 되고 정책 관리 및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 근데 353쪽 보면은 정책 변동은 아까 경로 의존성 요인과 같이 변화되지 않도록 자꾸만 살아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 정말 죽이기가 어려워. 정책은 한번 탄생되면 정말 종결되기 어려워. 그래서 그 종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353쪽에 보면 영기준 예산제도라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 했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영기준 예산제도 이거를 353쪽 맨 밑에 보면은 제로 베이스 버지팅이라고 해서 제로 베이스 버지팅. 처음 없는 것으로 하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여건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여기서 정책 실패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책 실패를 봤는데 이미 책정된 예산이니까 그냥 하겠다고 잠깐만 정부는 행정부는 답변하는 거 볼 수 있지. 완전 종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데 계속 하겠다고 그러지. 이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난해 했던 거니까 이번에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로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종결제도가 있어요. 종결제도라는 건 뭐냐면 sunset laws라고 그래요. 한 일화를 얘기해 줄 것 같으면 한국 방문해 해가 메이저 이벤트, 예를 들어서 메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엑스포 등등 있을 때 한국 방문의 해라는 비지트 코리아 이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비지트 코리아 이어가 있는데 때로는 한국 관광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할 때도 있었고 관광협회가 할 때도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할 때도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재단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국 방문의 위원회를 두고 이 일을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한국 방문의 위원회라는 사업이 한국 방문회가 끝나도 그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매년 한국 방문회 하면은 그게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지, 그거는. 효과도 없잖아, 홍보 효과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난 여수 엑스포가 끝나면 한국 방문회 위원회는 그로부터 1년 뒤에 사업을 종결한다 해가지고 선셋 로우를 법으로 정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게? 응? 종결돼야 되지. 종결됐어. 그런데 종결됐는데 한국 방문의회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를 빼고 한국 방문회가 아니라 한국 방문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해. 그러면 이 사업이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필요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책 변동의 종결이라는 걸 봤을 때
그만큼 어렵다. 재밌지? 그런데 지금 그럼 한국 방문위원회의 사업은 어떤 일을 하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나는 필요하다고 봐.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았다.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했다면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름을 그대로 살짝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어떻게 됐어? 계승된 거지? 그대로 계승된 거야.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돼? 종결 후 승계라는, 종결 후 승계라는 거야. 재밌지, 정책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책 과정으로 볼 때 정책 평가에 따른 학습을 통해서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칙이 이루어져, 변칙이. 그래서 나는 이런 관광 정책을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책 커뮤니티가 자각해야 된다. 나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책의 주체다. 그래서 공공성은 내가 정책의 주체라는 게 공공성이고 그 나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행정부나 정부가 일을 하는 건데 그 아직도 주체는 나다. 이런 자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학습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바쁘다는 미명하에 자꾸만 자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자꾸만 우리가 결국은 정부의 활동은 나의 대리 활동 아니야? 내가 관심을 안 두니까 정부가 효율적이 못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이제는 피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과정은 정말 합리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이 내용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 즉 절차적 합리성인데 누가 얘기했죠? 사이먼. 다시 한번 교과서 해볼까? 이 사람들 봐. 정책 결정을 얘기할 때 어디서 얘기했어요? 페이지로? 243쪽에 사이먼이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얘기했는데 이때 절차적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식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이먼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할 때도 빨리빨리 급하니까 아이디어 내세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결과가 어떤 건데 평가해 봅시다. 그 평가를 통해서 학습합시다. 그리고 변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중간 시험에 한번 피드백을 조금씩 받아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시간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간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시간을 내주면은 화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 한 10분 뒤쯤 나한테 찾아오면 돼요. 알았지? 근데 실패를 인정해야지. 와가지고 화막 내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다른 애보다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이래요? 이러면 내가 무서워요.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실패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 생활에서도 사실은 실패 인정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 정책 그 변동까지 봤는데
연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는 거예요.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정책 변동 이론 중에서 360쪽에 보면은 이러한 복잡한 모형을 가지고 연구들을 해요. 정책 옹호연합 모형인데 정책 변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정책 평가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정책 변동으로 이렇게 오는 학습이라는 즉 팔로시 러닝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러한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 대응 리스판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365쪽에 보면 정책 옹호연합 모형이라는 것을 보면은 정책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과라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정책 하위 체계인 연합 A, 연합 B가 있고 이들이 전략을 만들고 해서 당국을 설득해서 정책을 산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예를 어디서 볼 것 같으냐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저쪽에 369쪽에 보면은 369쪽에 보면은 요 정책 옹호 연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 제도에 대한 의무 고용제라는 것이 고용 권고제에서 의무 고용제로 정책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정책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과정 그것도 정책 옹호 연합의 활동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밝힌 논문이야. 그 정책 옹호 연합은 뭐냐면은 요 표를 369쪽에 보면은 의무 고용제를 했던 연합에는 관광 통역 안내사 협회라든지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렇게 관광 통역사의 직무와 관련된 노동조합들이 여기에 연합이 돼. 그런데 이거를 고용권고제, 이게 잠깐만 얘기하자면 뭐냐면 관광통역 안내 자격증을 따면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아니, 고용권고제. 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거는 여행사 마음대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통역 안내서 따는 사람들은 의무로 여행사가 고용했으면 좋겠지. 이거를 주장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바운드 여행사나 여행업협회는 사업주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규제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했어. 그런데 이 옹호연합 모형 보니까 이런 신념체계 자기들이 왜 하는지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뭐냐면 고용이 안전돼요. 안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반대 측에서는 자율적이고 여행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고용권고제를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행사의 경영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떤 전략적 수단을 하게 되냐면은 이쪽 의무고용제 연합은 공적기관인 권한과 네트워크를 하는데 통합민주당이나 여성단체하고 연대를 시키되 관광통역사에 의무 고용을 하는데 전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정당이 동원되고 또 노동단체, 여성단체가 동원되는 거야. 네트워크가 넓어지지. 지지세력이 막 생기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돼? 언론 매체까지 등장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옹호, 자기들을 이렇게 애드보커시 도와주는 그런 연합을 만들어 성공을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런 그 여행 인바운드 여행사나 일반 여행업 협회 같은 경우는 공적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못 만들고 또 언론 매체하고도 아주 부분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옹호 연합 구성에 실패하게 돼.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지.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무슨 내가 귀가 시간을 9시까지는 너무 늦은 저 이르니까 9시 반까지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때 9시로 결정을 하면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우겨도 다수결의 원칙에 질 수 있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촌, 한번 만나지도 않은 육촌까지 불러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모까지 오게 한 날 해필이면 그 얘기라는 거야. 근데 이모가 늘 내 편은 아니잖아. 해필 그날 이모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네? 내 표를 잃었지. 여러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야. 거기다 써붙이네. 세상에 9시까지 입장하려는 요즘 같은 현대인이 어디 있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지. 옹호연아. 알았어? 이것은 일상생활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지. 이렇게 해서 정책 변동 연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새로운 접근이론, 새로운 접근이론에서 이제 정책은 제도다라는 측면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봐야 될 사람들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보는 걸로.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어요.